우리나라 댄서들만의 특징은 일단 기본기적으로 좀 그 춤에 대한 각 춤들의 기본기적인 것 부분들이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춤을 보여주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탑급 댄서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댄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대회에 나가더라도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은 우승 후보인데 누군지 몰라도 라는 평가는 받아요. 그럼 그 원천에 누가 있었냐? 바로 지금의 댄서들, 이 댄서들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노력이나 엄청난 뭔가 의지로 우리 다 그냥 증명하고 인정받고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고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요.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에 오롯이 춤만으로 뮤직비디오를 채운 춤꾼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외국 팝 가수와 우리 한국의 댄서가 만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콜드플레이가 이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그 콜드플레이와 같이 만나는 것이 되게 의미 있고 또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 위상이 높아졌다. 큰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네. 저한테 춤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약간 그 해머로 얼굴 맞은 느낌이 나거든요. 몇 번 맞으면. 그것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많은 일들이 사실 그 일보다 별일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자꾸 들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저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인 저의 목표는 있어요. 건강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다면 좋겠다. 댄싱 나인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그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생긴 건 분명하죠. 되게 진솔하고 위트 있는 작품을 해요. 근데 그게 잘 융합됐다고 느껴지는 게 가볍지 않고요, 웃음이. 그리고 무겁지도 않아요. 어떤 울림 있는 그런 그 중간의 춤을, 자기 춤을 잘 찾아내는 안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그 컴패니언처럼 무버, 타고난 무용수죠. 댄싱라인 출연자 중에도 되게 김설진 씨는 독보적이었고 춤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김설진 씨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설진 형님은 댄싱라인 때 처음 접한 거고요. 그때도 현대무용 하시는 분인데 그 아무래도 스트릿댄스 출신인 것 같아요. 그걸 같이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현대 무용이 아니에요. 뭔가 엣지 있고 깊이가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엄청난 뭔가 아이디어나 연출력으로 그 무대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항상 되게 자극이 많이 되고 영감을 많이 받는 거예요. 블라인 단체 무대 최종 점수는 96.1점입니다. 와. 영광의 MVP는 김설진! 갑자기 번뜩해서 떠오르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천재적으로 갑자기 막 생각났던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작업하면서 차곡차곡 적어놨던 그 아이디어들, 그냥 노트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꺼낸 것 뿐이고요. 이 좋은 어떤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서 내가 해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것들이 좀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혼자 시간 갖는 것도 좋아해요. 혼자였던 게 외롭지 않아서라기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자 있음에 대한 익숙함이 더 강하지 않았나?
장소가 고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좀 답답한 환경이었어요. 왜 바다밖에 없지? 왜 산밖에 없지? 저런 문화적으로 뭔가 핫한 그 사람들은 왜 다 몇 명 안 되지? 뭐 이런 느낌?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고 싶다는 느낌이 좀 컸었죠.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저희 사촌 형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형이 춤을 정말 잘 췄어요. 그래서 그 형 쫓아다니면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네, 멋있는 형이었죠. 10살, 11살 이때쯤에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아세요? 이렇게 돌리는 채널 그 중간 어딘가에 틀면 가끔 가다가 그 유선 방송이 잡혔어요. 유선인지 그게 근데 일본말이 막 나왔었고 11자로 서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 소울 트레인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운 좋게 거기 잡혔었고 그걸 가끔 보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TV에서 한창 그 현진영과 와와 그리고 뭐 김한선 뭐 이런 분들이 박남정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댄스 가수들이 붐을 일으킬 때였죠. 그 현진영과 와와에 있던 댄서 분들이 듀스란 이름으로 이제 나오면서 더 들어가게 됐었고 춤 말고 무대 자체에 처음 감동받았던 거는 말도 안 되게 그 공옥진 선생님이 제주도에 공연 오셨었거든요. 소극장에 와 그냥 공연 보는데 내가 왜 울지? 하면서 봤었어요. 그때가 10살, 11살 이때 네. 내가 왜 울지? 저거 뭐지? 라는 생각으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합이랑 국악이 거의 동시에 저한테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춤추는 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대를 하셨었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딱 두 마디만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했죠. 그때 아버지가 전 그러면 네가 서울 가서 오디션을 보고 와라. 되면 가고 안 되면 당장 그만둬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8살 때 오디션을 봤는데 됐죠. 네,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 제가 춤으로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게 좀 재밌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한국무용을 하시다가 저를 임신하면서 그만두셨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무용했었다고. 저는 진짜 길바닥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길에서 하다가 방송춤? 방송에서 가수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춤을 또 하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춤으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사실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어요. 가수들이 하는 함성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함성 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라고 착각했었구나. 아, 저 무대는 내가 없어도 똑같겠구나. 춤만으로 얘기할 순 없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운명적으로 그 미하일 바르시니코프가 나오는 백야라는 영화를 보게 됐죠. 첫 장면이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두 번째 충격. 바르시니코프가 춤으로 하는데 우와 댄서가 나 본인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은 거예요. 어? 저 춤 뭐지?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현대무용이라 그래서 몇 년 지나고 알았는데 컨템포러리 발레였더라고요. 근데 다 주변에서 현대무용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난 현대무용 해야지 하고 네, 시작하게 됐죠. 춤으로 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좀 더 오래 추고 싶었어요. 아 그래도 적어도 마흔까지는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막 마흔이 너무 먼 줄 알고 그리고 막 했었는데 학교 가면 뭔가 알려주지 않을까? 학교 가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교를 가고 싶어서 처음으로 입시 요강을 이제 막 찾아봤죠. 수능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던 학교가 서울예대 무용과였어요. 그래서 서울예대 무용과 책자에 보니까 현대무용 작품 3분 내외 써 있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여기 현대무용 관련 책이 있어요 해가지고 현대무용 안무법, 현대무용이란 현대무용 이렇게 써진 3개가 있었어요. 3개 사가지고 책에 나왔으니까 유명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때 보면 뭐 마사그람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호세리몽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빌트 존스 이러고 있고 뭐 홀튼 테크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엮었죠. 예를 들면 뭐 요 동작에서 갑자기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오면 이런 게 나오겠지 뭐 이러면서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줄 알았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발레 수업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준비 존재 이렇게 손으로 손동작 따라하는 건 줄 알고 근데 서서 다 발로 이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그때 어떻게 이거 다 알아? 했더니 야, 이거 학원에서 가르쳐줘. 학원이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대학 들어가서 수업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레슨비는 공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체격이 작으니까 뭐 잘 되진 않아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 달 레슨비 이제 드리고 그 모자랄 때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연습실 미리 청소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아예 자취를 하게 됐을 때 그 안에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를 다 내야 되는 빈곤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뭐지? 그냥 그 아예 그 생각 없었어요. 쌀을 이렇게 사가지고 밥을 막 아, 밥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밥을 딱 오랜만에 쌀을 해서 밥을 딱 했는데 아이고 반찬이 아무것도 없네. 근데 냉장고에 아니라 그 숟가락 통에 호텔에서 조식에서 나눠주는 그 후추 소금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밥에 뿌려가지고 비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좋아하는 어떤 거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게 힘들고 빈곤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김기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공연 티켓을 주시면서 레포트 써와 이러시더라고요. 공연을 보러 갔어요. 공연 보러 갔는데 어떤 조그만 꼬마애가 나와서 하는데 쟤 누구지? 하다가 저분을 저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지? 하고 막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과 무용원 교수님으로 계셨던 안성수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무용수는 이주희 누나였고 그래서 그 학교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운 좋게 학교 다니면서 또 하다가 그 작품에 출연했던 조그만 여자분이 진짜 인상 깊었다. 나도 저렇게 춤추고 싶다 해서 그게 2002년도에 했었던 시점이라는 작품이고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솔로 신이 있었고 그걸 보고 좀 인상이 깊었나 봐요. 아마 또 연출과 뭐 미술과 그런 게 너무 잘 조화롭게 돼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아서 학교 입학시험 보러 오셨었는데 입학시험증을 들고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사인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타고난 무용수였고 사실 무용으로 해서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목적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콩쿨 같은 대회들은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연관이 많았는데 솔진 씨는 그거와 무관하게 그런 1등을 했죠. Mnet Plus.